콜도 없는데 예약등을 저렇게 켜놓고 도대체 양아치 짓을 하고 있을까? 어이가 없네 개새끼. 여긴 어디? 밍동. 손님 없는 여기는 어디? 많은 사람 오고 가는 을지로에서 이 낮 시간에 나오면 손님이 진짜 없어서 일을 못하고 근데 낮에 일을 해야지만 뭐든지 좋을 텐데 이 밤에만 일하면 돈벌이 요즘은 안 되지만 돈이야 벌겠지만 몸이 축나요. 야 여기저기 핀차 지나오는 여고 온다도 빈차 개인 택시도 빈차 저 앞에 가는 것도 다 빈차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도 새겠지요? 개인 택시 면허를 달고서 개인 택시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을 텐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돈독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분들 늙어서 고생하거나 물론 지금도 젊진 않으시겠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근데 그나저나 이렇게 뭐 손님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아, 참 미치겠구만. 읽지러 핀 모퉁이 나는 서 있네. 2월달 되면 요금도 오르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요금, 택시 요금이 현실적으로 낮은 건 사실이고 택시 요금이 오른 만큼의 서비스 질 워낙에 적게 책정된 요금인데 거기에 뭐 서비스를 바라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돈 주고 택시 타는 기분이 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1년 동안 보통 블랙박스로 신고하는 건수가 500건이 넘습니다. 개인 택시를 처음 시작해서 법인 택시한테 당한 수목, 모욕감, 황당한 사건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블랙박스가 삼룡 좋은 걸 달아서 얌체 같은 인간들 되게 선물을 드리곤 하죠. 택시를 떠나서 운전을 뭐같이 하는 양반들이 택시를 하면 그게 일반 시민들이 얘기하는 개택, 개 같은 택시가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 영국같이 기사가 대우받는 날이 되려면 그만큼의 여러 운전의 모범을 보여야 사회적으로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택시 기사에 대한 그런 우대 뭐 이런 것들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택시가 좀 됐으면 하는 게 애절한 바람입니다. 바람. 아이고 손님이 없다. 퇴근해야 되겠네. 아 진짜 없네 진짜. 자동차 검사 이 순정 할로겐 전구가 싫어가지고 LED로 바꿨는데 합격 통지서 받았고 차 검사 주기적으로 받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튜닝 부품은 다 검사를 최대한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바빴네. 망한 놈의 모빌리티 업체 스티커 갓등 다 띄워버려야 되네. 아 짜증나 죽겠네. 어떻게 경영을 이따위로 하는 거야 진짜. 어?
2023년 첫 장거리 태백 왔습니다. 태백. 태백 시내의 공용 주차장.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서 점심을 먹어야 되겠네요. 이거 뭐? 야, 확실히 장거리 갔다 온 티는 못 속여, 못 속여. 어우, 야, 시크하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이고, 깔끔하게 세차를 해야 되는데. 2월 1일부터 택시 요금이 인상이 됩니다. 당분간 택시 손님은 줄어듭니다. 택시 요금이 올라가면 이게 여파가 한두 달? 한두 달 정도는 가더라고요. 주간에 뭐 1,000원씩 다 오르는 거, 야간도 마찬가지고. 할증이 미리 올랐죠. 심야 할증이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20%였는데 이게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20%,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탄력 할증이라 그래서 11시부터 2시까지는 40%, 최대 40%, 그 다음에 시외, 시계외 지역 영업할 때는 20%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택시비가 상승되는 효과가 좀 있죠. 최근 들어서는 올리고 나서 사람들이 조금 많이 줄었어요. 가뜩이나 1월 달에도 상당히 손님이 없었는데. 난감하네. 난감하네. 돈이 올라도 걱정이야. 돈이 올라도 걱정.